예쁘다. 좋은 아침이에요. 맨날 명절 분위기 북적북적. 우와 귀여워. 누나 됐어요. 누나. 우와 슬리퍼도 신고 다 컸네. 동생아, 아이고 운전해라. 뭐해? 왜야?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우리 아가. 메롱메롱. 아이 그렇게 좋아 동생이. 아 예쁘다. 거기 뭐가 묻었다고. 그러네 뭐가 묻었네. 뭐해? 오늘 산부인과 검진이 있어서 오랜만에 차병원에 왔어요. 점심 먹으러 스시렌에 도착했어요. 저는 영양제 여기다가 챙기고 다니거든요. 엄청 좋아요. 다른 약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식사 약속 있을 때 오메가3랑 이런 알약들 챙기고 오고, 철분제는 빈속에 먹는 게 좋아가지고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조금 속이 비워졌을 때 생각날 때 먹어요. 안 그러면 까먹거든요. 오메가는 식사 중이나 배가 좀 찼을 때, 위산이 많이 분비될 때 먹는 게 흡수율이 더 좋아서 이렇게 꼭 챙기고 다닙니다. 팁이에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꼭. 집에 가려다가 애기 거 고기랑 생선, 그리고 저희 거 이것저것 좀 장 좀 보려고 갤러리아 백화점 들렸어요. 잘 되고 있네, 루이. 꼭 이렇게 손을 개고 자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 보이네. 우와, 재밌는 게 들어왔다 집에. 파인애플. 책 가지고 왔어? 할머니? 엄마죠? 엄마 읽자, 책 읽자. 저녁 먹으러 왔어요. 저녁 먹고 엄마 오셔도 되고 가려고요. 남편이랑 방에 들어와서 카페오레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다시 시작된 카페오레 메비우스티 돌고 돌아. 카페오레 한참 먹다가 또 잠깐 안 먹었는데 또 요즘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뭐해? 그거 엄마 거야. 올라오고 싶어? 남편이 치킨 시켰다고 해서 공부 조금 하다가 치킨 먹으려고 해요.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때, 집요하게 공부할 때, 뭔가 궁금증이 해소될 때 엄청난 희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치코바 치킨. 공부하면서 치코바 치킨 먹으려고 해요. 짱맛. 저는 자기 전에 물 한 잔이랑 영양제 챙겨서 들어와요. 둘째는 매운맛이라고 아들은 다르다고 하도 들어가지고 엄청 궁금했었는데 진주보다 더 순한 것 같아요. 혼자 잘 노네, 루이.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아이, 그렇게 좋아, 이불이? 토닥토닥. 아침을 먹으려고 해요. 주말을 맞이해서 요리 중이에요. 진주랑 하는 맛있는 요리. 남편도 요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딸이 시키는 요리. 지금 1시간째 혼자서 저러고 있어요. 어? 들켰다.
계속 임신을 연달아 했잖아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염색을 하러 왔습니다. 네일 아트도 하고 얼마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많이 참은 나 자신 기특해. 머리 색깔 기대돼요. 남편이 데리러 와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머리 색깔 완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잘 안 보이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네, 남편이랑 피부 관리 받으러 피부과 갈 거예요. 피부과에 도착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자들 머리하고 네일하면 계속 머리 보고 손톱 보고 하잖아요. 암냠냠냠 먹어야지 먹어야지 암냠냠냠 엄마 먹어? 응. 뿌듯해. 어? 아무도 없네? 또 먹어? 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책 다시 갖다 놓으세요. 옳지. 울타리를 만들어놨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날 시간도 아니고. 이제 하도 시끄러운 데서 자니까 적응이 됐어. 지금 씻으러 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쪼리통, 쪼리통 타임. 마시멜로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삭하게 먹어야 돼서 얼른 먹겠습니다. 밖에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진주예요. 어떻게 울어? 야옹!
고양이. 고양이가 어떻게 울지? 오. 아, 엄마 약 채우고 있어. 어, 맞아. 다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이, 맞아요. 위험해요. 그래. 뭐해? 위험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루틴이에요. 이렇게 약 미리 안 챙겨놓으면 저는 까먹더라고요. 머리 숱하고 어떻게 똑같니? 귀여워. 앉아. 앉아서 먹어. 아니에요. 못 볼 거야, 머리도. 머리 보여요? 아, 동생. 동생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온몸으로 표현해. 어떻게. 사랑해. 예뻐,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뻐할 수 있지? 예쁘다, 예쁘다. 랄랄라 우리 이 잘한다. 울지마. 놀리는 거야? 오늘의 저녁은 냉면이에요. 냉면이 저녁 끝인 줄 알았죠? 이모님들이랑 오늘 떡볶이 파티. 이모님들이 떡볶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 것도 시켰어요. 후식이에요. 카페오레 아이스크림. 대기하고 있는 후식.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나까지 그리고 주변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일상에 소소하게 놓여져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하루들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서 나의 일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물론 저의 삶이 조금은 특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속적인 삶의 기준에서 행복, 그 행복이 과연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꽉 차게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100원을 가지면 누군가는 200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200원을 가진 사람은 300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100원을 가져서 100원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 행복한 마음이 번지고 번져서 나의 삶 자체가 더 좋은 길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100원이 200원이 되는 그런 삶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의 환경이 당연히 조금은 더 훨씬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늘 말하는 소소한 행복, 일상에서의 감사함은 그런 세속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행복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물질이 모든 행복을 대신하고 그 행복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내가, 내 아이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은 인연 모두에게 당연하지 않게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닿아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 마음들이 커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풍요롭게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이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꽉 차게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